자, 이제 오늘 복된 삶을 살기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게 복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삶의 태도, 우리 생각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전환하는 이야기들을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가지씩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피라이터인 정철 씨가 쓴 머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감동도 하고 좀 반응을 보이셔야 되겠죠?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성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입니다.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래 사랑할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지요. 아니요는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팔복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애통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 있는 것 같지만 애통과 원망은 다른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은 금하셨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원망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고통 가운데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복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원망이 아닌 애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원망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어요. 우리 예배팀에서 매주마다 그 복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들을 짧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1940년 12월 아마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때 윤동주 시인이 팔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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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처절한 아픔 가운데서 그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슬플 것이다. 아마 신앙인이었던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영원히 슬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애통하는, 많이 힘들어하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하나요? 그냥 가서 안아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안아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 사람을 안아주는 이 강도와 그 사람을 안아주는 그 길이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저는 슬픔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가 애통하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단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품 안에 쫙 달라붙을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들이 달라붙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풀어야 될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고백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애통하는 것이 불행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참 흥미롭게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히스이 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영화에서 가장 고민하는 배역은 주인공이고 문제도 주인공한테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행인 1, 행인 2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당신에게 괴로운 일이 그토록 많은지 알겠는가? 그렇다. 당신이 인생에서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이, 우리들의 삶의 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애통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 애통함이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애통함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가서 꽉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놈 참 잘 됐다, 애통해도 싸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애통함이 다 같지 않다. 애통함이라고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이 되어야 할까? 애통함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바꾸는 것, 아, 이런 표현 가지고는 좀 부적절하고, 애통함을 통해 우리가 축복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질 때, 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데 이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이냐는 거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광고를 또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몇 달 전부터 CGN TV에서 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요즘 들어서는 거의 방송을 안 하는데 그건 제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읽어야 되는 좋은 고전들, 책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좋고 우리
평신도들에게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입니다.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준비했으니 그 방송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만나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철로 역정이었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그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존 버년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군인으로서 근무를 할 때 잠깐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초소를 벗어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친구가 적군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존 버녀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신앙 가운데서 아주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존 버녀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들과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 죽은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죽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애통함과 우리들의 고통함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애통함들을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애통함이 복되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애통함이 복되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애통함은 우리들의 인생의 캄캄한 밤이죠. 애통함의 시간을 지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낮이면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밤이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낮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빛 가운데는 보이지 않던 저 멀리 있던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들이 별빛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이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축복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애통함은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셨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슬픔과 간고를 아는 자, 순환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순환과 애통,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질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예배팀에서 저에게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겟세마네의 예수라고 하는 바실리 페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바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바닥에 엎드려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겠구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많은 애통함의 시간들을 가지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애통함을 보면 하나의 중요한 맥이 하나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애통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애통함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애통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파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픈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것 같은, 살을 애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픈 그 슬픔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표현 중에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단장의 아픔, 단장의 슬픔 들어보셨어요? 뭐가 생각나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 중국의 진나라 때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총나라를 정벌하려고 가는 도중에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를 따 어미 원숭이가 울면서 계속해서 따라왔고요, 배 위에 올라갔을 때 어미 원숭이가 죽습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는지 창자가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단장, 창자가 끊어졌다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창자가 끊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이 당하는 애통과 슬픔, 그런데요, 이 애통과 슬픔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권세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애통함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책감으로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은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주님이 그거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교에서 이런 용어를 쓰죠. 장좌불화. 무슨 말이에요? 잠도 안 자고 등도 기르지 않고 눕지도 않고 고행하는 거예요. 용맹정진.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애통함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망에 이루는 아픔과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픔을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애통함이 위로가 있으며 그 애통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애통함,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서니 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올 때 그것이 복되다. 이런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아,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어렸을 때, 나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나이 어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실 청소를 학생들이 했죠. 분단별로. 그때는 바닥이 다 마룻바닥이라 막 초를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고 왁스칠을 하고 이렇게 바닥을 막 닦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총체, 먼지 털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털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이렇게 먼지를 털고 있는데 교실 창문에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데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하얀 먼지가 이렇게 햇빛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햇볕이 안 오면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지가 없어질 때까지 숨을 참다가 죽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돼요. 근데 먼지가 이렇게 쫙 보여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난 거예요. 햇볕이 아니었으면 보이지 않을 먼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애통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우리들에게 애통함이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애통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슬플 때 거기에게 위로가 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자살한 일이었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자살로 인해서 많은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는 두 명의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자살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아는 사람을 그 아픔을 우리들이 모르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우리들이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표현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살을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힘들고 아프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축복이지 그 아픔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크리스천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기사였어요. 2017년 통계입니다. 3년 전 우리나라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대, 50대 남자의 자살률이 가장 높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높으냐? 같은 나이대 여자에 비해서 50대 남자의 자살률이 3.6배랍니다. 이 잡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40대, 50대 가장들이 자살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을 때 또 40대, 50대 남자들이 자살을 할까 봐 이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40대, 50대 남자들이 자살을 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위로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위로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속에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애통함이 올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복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범죄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다윗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바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에게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무서운 죄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것을 탐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죠. 누가 그런 죄를 졌냐고.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입니다. 다윗의 삶에 찾아가 그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비수처럼 꽂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읽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고달팠어요. 그의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통했다는 거예요. 애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애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팔복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한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것이 복인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대요. 더 큰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11절을 같이 볼 텐데 여기에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애통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근심이라는 말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절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애통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로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악함에 대하여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데 진짜 큰 축복이 뭐냐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애통하고 슬퍼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셨던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그 아픔 가운데 해결자가 되어주시지 않을까요?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제가 이제 유학 시절을 지나며 미국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한 달을 콕 집어 얘기하라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12주 동안 일할 때였어요. 제가 진짜 아무 상황도 모르고 미국 간 지 1년밖에 안 될 때 병원에서 채플린 일을 배우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1년 됐으니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되지 않을 때 병원에서 12주 동안 매일 일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영어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케이스에 맞춰서 병실의 환자들에 맞춰서 기도문을 미리 써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가서 영어로 그걸 읽으니 이게 도대체 위로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 제가 영어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환자들한테. 그때 환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그 환자 앞에서 그 환자의 손을 잡고 한국말로 기도했을 때 눈을 떠보면 환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참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위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위로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전 병원에 참 많이 입원을 했던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병문 안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제가 왜 병원에 왔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아파서 의사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는데 아마 며칠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아, 이걸 좀 녹음해서 틀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병문안을 오든 누가 오든 병원에서는 자기 아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1년도 안 됐을 때 환자들이 이야기하면요, 아픈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발음이 부정확한데 저는 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환자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었어요. 다 되더라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저에게는 그게 참 귀중한 믿음의 자산이고 믿음의 추억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계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손을 얹어주세요. 애통하는 자 편에 하나님은 계시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실수로 인하여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여러분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맞는 찬양이 있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